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기술들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핸드폰도 매번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돼서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렇다고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무턱대고 구매할 수는 없죠. 아직 이렇게 쓸만한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충전할 때 충전 케이블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이제는 무선 충전기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지 핸드폰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이어폰도 무선 충전을 할 정도니 무선 충전의 시대라고 할수 있겠네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은 샤오미 E라이트 무선 충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라이트가 붙어 있다는 건 보통 무선 충전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제품을 보면 설명서, 무선 충전기,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보이시나요? 소형 라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무선 충전기와 라이트가 결합된 제품인데요. 침실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겠죠? 기능이 결합된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이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았네요. 라이트와 결합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도 성능보다는 디자인 때문이죠. 에이, 무선 충전이면 충전 속도는 완전 느리겠네요. 충전기가 워낙 얇아서 성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퀵 무선 충전 기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요. 과충전, 과전압, 과전류 방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위나 열쇠 같은 금속 재질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단전되는 안전 기능도 있죠. 기능부터 안전까지 아주 알차게 채워져 있네요. 라이트는 뭐 그냥 라이트겠지? 뭐더 있어요? 이 라이트가 아주 요물인데요. 제가 처음 라이트를 보고 생각한 건 단자에 맞춰 꽂으려면 좀 힘들겠구나였는데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두더라도 단자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색온도는 수면 등으로 사용하기 좋은 노란색 불인 2700K, 그리고 좀더 밝은 백색인 5000K 두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가 요물이라고 했죠. 이 라이트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전일 때는 후레쉬로, 그리고 분위기 있는 식탁에서는 무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성폰은 S6부터 S9 플러스 노트 8까지 퀵 충전을 지원하고요. 아이폰은 아이폰 8부터 XR까지 지원됩니다. 그럼 이제 무선 충전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데 제 핸드폰이 아이폰 7이라 무선 충전이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땐이 제품을 사용해야죠. 제가 광건절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무선 충전이 안 되는 핸드폰을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무선 충전 리시버라고 하는데요. 재질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가격이 5,900원에 무료 배송이라 더 좋습니다. 다만 배송이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하고 제품에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로 핸드폰에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무선 충전이 될지 한번 올려볼까요? 돼야 되는데. 오, 다행히 무선 충전이 되네요. 무선 충전기에는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라이트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초록색 불이 켜지고요. 충전이 시작되면 파란색 불로 바뀝니다. 라이트도 충전이 시작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테이블에 충전 케이블이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무선 충전기를 올려두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진작부터 사용할 걸왜 이제야 구매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